천안함 사건이 있은 지 5년. 46명이나 되는 장병이 희생된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사건 직후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고 어뢰 추진체를 건진 뒤 북한의 소행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은 걸핏하면 천안함 사건을 사상 검증의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저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북한입니다. 국민은 어떨까요? 정부의 조사 결과가 신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를 안 믿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죠. 살 수도 없죠. 그렇죠. 저는 좀 그걸 그냥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빨리 안 하고 천천히 이게 하나하나 사건들을 규명해 나갔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별로 믿지 못하고. 뉴스타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5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47.2%가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매우 신뢰하거나 신뢰하는 편이라고 답한 국민은 39.2%였어 불신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쯤이면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적인 공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는 방금 보셨다시피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민보다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뉴스타파는 5주기를 맞아서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지 광범위하게 취재했습니다. 먼저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의 소행임을 지목한 어뢰 추진체를 둘러싼 의문에 대해서 시민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침몰 52일 만인 2010년 5월 15일 이른바 폭발원전 부근에서 어뢰 추진체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논란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된 것은 어뢰의 부식 상태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바다 속이라고는 해도 겨우 50일 만에 이 정도로 부식이 진행될 수 있냐는 겁니다. 합조단은 함체와 어뢰의 부식 상태가 서로 비슷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식이 돼 있는 정도가 함수에서 철에서 부식이 되는 정도하고 비슷합니다. 함수는 약 한 달 동안 해저에 있었고 이것은 약 한 달 반 동안 해저에 있어서 이 강철의 부식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육안 검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비판이 나오자 합조단은 정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부식 기간을 판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5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정밀 분석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검사를 통해 결론을 내렸는지 당시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뉴스타파의 신문입니다.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요? 천안함 제가 살짝 얘기 물어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충분히 그 한 달 반인가요? 당시 40일 정도의 소형이면 나타날 수 있는. 그 육안으로 봤을 때. 똑같은 알루미늄 식병 같은 거를 대략 그 천안함이 그 뻘에 있는 그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물론 가속 시험을 해야 되죠. 그에 따라서 그렇게 실제 부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육안 검사와 가속화 실험 등의 방법을 통해 어뢰 추진체의 부식 기간이 50일 정도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가속화 실험은 염분의 농도를 높이거나 온도를 올리는 등
실제보다 더 부식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치료를 빠르게 부식시키는 조사 방법입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것일까? 부식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장기간의 결과를 알고자 할 때 시도하는 방법이 가속화 실험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가속화 실험을 해서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이런 경향을 보이더라 하는 정도지 정확한 수치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실험 기간이 50일 정도로 짧을 때는 추정치에 불과한 가속화 실험보다는 같은 조건의 바다에서 같은 금속으로 실험해보는 실제 부식 실험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식 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조사를 총괄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 전후를 뭐 드리고 안 드리고 그 관계는 학번부마다 정해지는 근데 다른 사람이 달라서 줄 수 없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조차도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건 저희가 보기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나 국방부 역시 천안함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국과수에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권한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그걸 뭐 주라 말아 할 수 있는 사안이 말씀드렸지만 국과수에서는 네. 국방부의 허락이 있으면 줄 수 있다고 했다니까요. 국방부 입장은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결정 권한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그런데 취재진은 당시 분석에 참여했던 또 다른 전문가로부터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식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뭐였었냐면 그 당시에 네. 알레인 똑같은 질질을 가지고 갔다가 네. 그 어떤 뭐 그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네, 네. 그걸 거기다 묻어놓은 겁니다. 한 달만 동안. 같이 묻어서 딱 보면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했나요, 왜? 그 저도 모르죠. 제가 볼 때 그럴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회가 작혀졌잖아요. 이게 한 달 반 만에 일어날 수 있는 부식이라는 것은 당시 모였던 전문가분들의 의견이군요. 어떤 모의 시험을 한 달 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에 살려고 그러면. 네네네. 근데 그 당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편을 둘로 나누든지 똑같은 시편을 하나 더 구하셔가지고 하나는 모의 실험, 가속화 실험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그 해역에 침적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던 어뢰의 부식 상태를 밝혀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조차 하지 않은 채 5년 동안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해온 셈입니다. 끝나지 않은 논란은 또 있습니다. 천안함 함체와 어뢰 추진체에서 동시에 발견된 백색 물질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합조단은 이 물질이 수중 폭발의 과정에서 생겨난 폭발제인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조에서 실시한 모의 폭발 실험에서도 똑같은 물질이 나왔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임무 수행 중 침몰한 천안함. 그러나 지난 2010년 10월 한겨레신문과 KBS 추적 60분 팀의 의뢰로 이 물질을 분석한 안동대 정기영 교수는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문제의 백색 물질은 바닷물에 알루미늄 이온이 급격히 공급될 경우 낮은 온도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비결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이라는 겁니다. 정기영 교수는 광물 분석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정기영 교수의 비판에 합조단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지만 일주일 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논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논쟁은 법정에서 조용히 재개됐습니다. KBS 추적 60분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양측은 진술서를 통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반박과 재반박 끝에 재판부는 결국 법정 대질 심문을 하려 했지만 합조단 측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한 그런 그 진술서를 읽어봤는데요. 뭐 충분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고 크게 뭐 제가 한 그 연구의 어떤 결론은 어떤 그 뒤집을 만한 아니면 뭐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는 법정에 제출된 양측의 진술서를 확보해 광물 분석 분야의 또 다른 권위자에게 어느 쪽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판정을 부탁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익명을 전제로 이런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정기영 교수의 분석 결과에 대해 관련 전문가라면 누구도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계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과학계의 분석 결과와 물질 존재 상태를 공동으로 확인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국방부의 문제죠. 실제로 지난해 10월 공개된 미국 문서에서 미국의 천안함 조사단 팀장이었던 토마스 에클스 제독은 이 물질이 부식 물질일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서 빼거나 부록으로 옮기라고 한국 합조단에 권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기영 교수는 자신의 분석 결과가 과학적으로 맞다고 해서 백색 물질이 폭발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라며 폭발 시험을 포함해 추가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물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봐야 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는 국방부에 공개 폭발 실험을 제안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발 실험을 다시 한번 저희랑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전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의 어뢰가 정말 북한이 만든 어뢰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습니다. 합주단은 어뢰 추진체가 북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북한이 펴낸 수출용 카탈로그와 설계도면이 담긴 CD, 그리고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라는 청송연합의 확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의 출처는 어디였을까? 그 관련 부서가 일단 국방부 정보본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국방부에서 그 한 것은 거의 뭐 그 예 그냥 뭐 어떤 거에 재원 수준 그거더라고. 국방부 정보본부가 갖고 있던 정보로는 북한 것인지 식별이 되지 않아 국정원의 도움을 요청하자. 국정원이 곧바로 10여 건의 북한 어뢰 정보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그게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OU는 전부 다 파견돼 있잖아요. 해외. 그렇지, 해외. 네.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제 무기 그 수출하려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획득했겠지. 아, 그럼 북한의 무기 수입국에서 그렇죠. 뭔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시나요? 어느 나라인지는 뭐 우리가 그것까지 걔들도 이제 그거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또 거기서 뭐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네. 거쳐가지고 받은 거니까. 당시 합조단의 최고위급 관계자조차 정보의 정확한 출처를 모르는 상황. 국정원의 정보가 정말 정확한 것인지를 누가 확인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윤종성 전 단장은 5년이 지난 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어뢰 추진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한 5주년이 됐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이것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것도 비밀 유지, 뭐 해제 이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번 그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핵심 증거라는 어뢰 추진체. 침몰된 천안함 근처에서 쌍끌이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어뢰 추진체를 둘러싼 그 어떤 의혹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심인보입니다. 합조단은 어뢰 추진체의 부식 상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충분한 조사도 없이 백색 물질들을 폭발해서 나온 것이라고 성급히 단정했습니다. 어뢰 추진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뉴스타파는 합조단이 엉터리 데이터를 근거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 어뢰로 지목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진 뒤 정부는 국제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국제합동조사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 조사팀이었고 그 팀장은 에클스 장군이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추적해온 안수명 박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에클스 장군의 이메일을 공개받았습니다. 에클스의 이메일을 보면 4월 15일 한미를 인양하자마자 수중 폭발에 의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이것이 어떤 무기가 천안함에 근접해서 터진 것이지 함체에 접촉해 폭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떤 무기인지는 모르지만 배 왼쪽의 용골 깊이나 그보다 더 낮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함체가 변형된 것을 볼 때 1에서 3m 정도 이내에서 터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국군 중장을 만났는데 그는 내가 어뢰라고 생각하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한국 측 전문가들과 나는 어뢰인지 기뢰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뒤 미국팀은 수중 폭발을 일으킨 무기가 어느 정도의 폭약량을 가진 것인지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미국팀이 활용한 단서는 버블 주기 1.1초였습니다. 버블 주기란 물속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 생기는 버블이 생겼다 허물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폭발 에너지가 클수록 버블이 생겼다 허물어지는 버블 주기가 길어집니다. 따라서 버블 주기를 알면 얼마나 많은 양의 폭약이 터졌는지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팀은 물속에서 생긴 버블의 주기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에클스는 백령도에서 관측된 공중 음파에서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백령도에서는 1.1초 차이로 두 개의 공중 음파가 관측됐습니다. 이 중 첫 번째 것은 폭발 당시 나온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버블이 허물어질 때 나온 것이니 이것이 바로 버블 주기라는 것입니다. 미국팀은 버블 주기 1.1초를 공식에 대입해서 천안함 및 9m에서 TNT 250kg의 폭약이 터졌을 것이라고 분석해냈습니다. 에클스는 이때 사실상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어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폭약량이 아주 작거나 바다 밑바닥에서 터져 피해를 줄 만큼 아주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약량 250kg의 전형적인 중어뢰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진 수심은 4, 5, 6에서 10m 정도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 크기의 폭약량을 가진 무기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팀은 이 분석으로 버블 주기 1.1에서 250kg의 폭약량을 가진 어뢰가 공격했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론은 조사단 전체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물속에서 일어나는 버블 현상이 음파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버블이 허물어질 때의 소리까지 공중으로 나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지진 전문가 김소구 박사는 버블 주기는 음파로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버블 주기는 물속에서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물속에서 버블이 생기다 터지는 거죠. 그게 물속에서 생기는 현상을 대기로 그게 와서 대기에게 잰 거는 뭐냐 소리가 음파가 와서 저기 기록된 거라고 음파가. 음파가 그게 전혀 그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죠. 그건. 김소구 박사는 버블 주기는 공중음파가 아니라 지진파를 통해 분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박사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 합조단의 버블 주기보다 짧은 0.99초의 버블 주기를 분석해냈고 이에 따라 136kg의 기뢰가 수심 8m에서 터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공중음파를 관측한 지질자원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맨 처음 버블 주기가 1.1초라고 추정한 것은 지자연이었습니다. 공중음파의 이 꼭지 이게 두 번 기록된 1.1초 차이로 된 거. 네. 이게 이거를 통해서 버블 주기를 계산해낸. 버블 주기는 그... 요거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예. 그거는 이 두 개 파형이 연속된 거를. 천안함 사건 당시 지진센터장이었던 이 박사가 음파에서 버블 주기 1.1초를 도출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음파에서 버블 주기를 도출한 전례가 세계적으로 처음이었는데 이 박사는 수중폭발 현상에 대해 연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제 질문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 전에 예. 많은 이론적인 검토가 있어가지고 실험도 여러 차례 하고 해서 예.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저희는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은 없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그 공중음파를 통해서 버블 주기를 계산해낸 네. 논문. 네. 네. 논문들이 그 사례는 없어요. 없다면서요? 예, 그 사례는 없어요. 근데 외국에도 없고 예.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해보신 적이 없고 네. 그러면 1.1초에 기반해가지고 그러면 이 수중폭발을 해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근거다. 그거는 하나의 안이에요. 예, 하나의 가장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설명이에요. 그러나 뉴스타파가 만난 전문가들은 음파에서 버블 주기를 계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버블 주기는 이제 버블이 물 속에서 살아있을 때 수축 팽창하는 이거가 에너지가 땅바닥에 바다 밑바닥에 전달되면서 지진파에 기록이 되는 것이지 음파 관측기에는 이 버블 주기가 기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파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버블 주기를 계산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이 박사와 함께 지자연에서 버블 주기 문제에 관여한 연구원도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해상에서 수중에서의 그런 복잡한 현상을 저희가 계속 해왔다고 하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거나 이론적인 거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드릴 텐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그쪽 분야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진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진계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 우연히 관측이 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소배 이렇게 우리 이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한 건 확정적으로 그건 버블 펄스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나 지자연은 이처럼 부족한 근거로 버블 주기 1.1과 폭발량 260kg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셔가지고 저기 저 합조단 쪽이 알려주신 건가요? 합조단 쪽에는 저희가 그거를 보고하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그럼 어디다가 알려주셨습니까? 그래,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본 이제 안보기관에다가 이제 그, 그 1.1초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 일단 버블 주기는 1.1초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걸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260kg이라고 그 당시 하셨습니까? 제 기억이 260kg. 네. 그 수심은 수심 10m로 가정했을 때 가정하면은 폭발력이 260kg쯤 될 거다.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추정한 버블 주기 1.1초, 폭약량 260kg은 미군 조사팀을 거쳐 1.1초에 250kg으로 바뀝니다. 합조단은 어뢰 추진체의 잔해를 건져 올립니다. 합조단이 북한 어뢰라고 판단한 이 어뢰의 폭약량은 고속능 폭약 250kg이었습니다. 이처럼 합조단의 조사 과정과 결과는 의문투성입니다. 그러면 합조단의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온 다른 주장들은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까요? 뉴스타파는 그 주장들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인양된 천안함 그 자체입니다. 여기가 가스터빈실이랑 위에 연돌이 가까이 가서 보면 천안함은 함수와 한미가 쪼개져 있고 가운데 부분은 따로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로 떨어진 부분은 가스터빈실과 연돌, 마스트 등입니다. 5년 전 서해바다에서 작전 중이던 천안함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고 후 약 2개월 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은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하면서 함체가 절단돼 침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 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하면 충격파와 버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폭발로 인한 충격 때문에 천안함이 절단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합조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씨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버블 효과로 절단된 것이라면 함체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천안함의 가스터빈실 인양 당시의 사진을 보면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 씨는 당시 어떤 잠수함이 긴급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천안함과 충돌했고 이 때문에 함체가 절단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쪽을 들어올리면서 속력을 얻게 되면 이렇게 돌고래가 튀어오르듯이 튀어오릅니다. 이게 비상기동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동인데 여기에 부딪히면 선박들은 살아남기 힘들겠죠. 바로 천안함 옆구리가 여기에 그대로 반파가 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나 천안함이 침몰한 해역의 수심은 47m로 얕기 때문에 이 해역에서는 잠수함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뭐 수심이 뭐 수백 미터 돼가지고 밑에서 잠수함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확 박아서 그렇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물 깊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뉴스타파는 5명의 전문가와 접촉할 수 있었는데 그중 2명은 답변을 피했고 3명은 함체의 파손 형태를 봤을 때 잠수함과의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중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상갑 교수에게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 교수는 20년간 선박 충돌과 좌초, 폭발 등의 해난사고가 났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선체가 파손되는지 연구해온 유체구조 연성해석 전문가입니다. 이상갑 교수 연구진은 2,700톤짜리 선박의 중간 부분을 4배가 큰 1,500톤짜리 선박이 약 26km의 속력, 80도의 예각으로 충돌했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충돌선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밀려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딱 중앙에, 웨이트 중앙에 무게 중심에 때린 게 아니고 약간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밀려서 나가면서 이렇게 회전하고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구멍만 뚫리는 정도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 정도는. 왜냐하면 앞에 보여줬듯이 물에서 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에 밀려서 나가니까. 그러나 신상철 씨는 충돌 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충돌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교통사고가 나면 차가 이렇게 찢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 수많은 교통사고가 다 형태가 다릅니다. 찢어지는 형태도 다르고 손상 형태도 다 다릅니다. 선박의 충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수심 40m의 얕은 바다에서 잠수함이 솟구치는 힘으로 함체를 세 조각 내는 충격을 줄 순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입니다. 천안함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 위에 지금 떠 있는 지금 수상함이에요. 수상함일 경우에는 부딪히면 물에서 저항을 받기는 하지만 밀려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쪽에 지금 현재 충돌하는 물체가 큰 속력을 가진 거대한 어떤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단 형태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쫙 일관되게 나갈 수는 없어요. 천안함 사건 희생자들에게 나타난 상처가 일반 폭발 사고 때 나타나는 유형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중 폭발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폭발이 있었다면 고막이 터지거나 눈이 튀어나오는 등의 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의 보고서는 부상자와 사망자들의 상처가 대부분 골절이거나 피부가 찢겨진 열창 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법의학 전문가는 천안함이 버블 제트 현상으로 침몰했다면 골절이나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폭발에 의해서 생긴 물이나 가스의 압력이 그 선체를 가격해서
강한 압력으로 부러뜨린다. 쉽게 얘기해서 부러뜨리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철판, 배에 가해지는 힘은 아무튼 압력이 될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기계적인 힘만 작용이 되지 열이나 압력은 별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분들의 그 다친 양상이나 또는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손상들이 전부 어떤 내부 구조 물체에 부딪힌 그런 거에 의한 손상 같다는 판단입니다. 부상 형태로만 보면 버블제트로 발생한 것인지 좌초나 충돌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친 현상이나 사망 원인으로 봐서는 좌초나 다른 물체와 부딪힌 거나 버블젯이나 구별할 수가 없죠. 아, 네. 그렇군요. 천안함 사건의 또 다른 증거는 바로 공중음파와 지진파입니다. 천안함 침몰 당시 이곳에서 공중음파와 지진파가 관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진파를 근거로 한 연구 논문들이 여러 건 나왔는데 특히 한국지진연구소장 김소구 박사는 지진파와 관련해 네 편의 연구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김 박사는 잠수함과 함체가 충돌할 때도 지진파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 잠수함하고 충돌을 하면 어떻습니까? 잠수함하고 충돌해도 물론 이제 지진파 같은 거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야. 그러나 김 박사는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지진파는 멀리 떨어진 관측소까지는 뻗어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 좌초나 충돌에 일어났다면 김포 같은 그런 관측소나 뭐 강화도 말아요 관측소에 뭐 사실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잡히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천안함 사고가 난 그 시점 백령도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도 공중음파와 지진파가 관측됐습니다. 강화도 쪽 기상청 관측소에서도 관측이 됐고요. 강화도에서도 네. 예. 공중음파는 백령도 쪽에만 감지가 된 건가요? 더 멀리 관측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슈가 이제 백령도만 다 꽂혀 있을 뿐이지 사실. 예. 물론 백령도에서 가장 이제 거리가 가까운 편이니까 굉장히 선명하다고 할까요? 깨끗한 신호가 관측이 됐고 좀 뭐. 사실 그 강원도 고성까지도 관측이 됐고요. 음파가요? 뉴스타파는 5명의 지진파 전문가들에게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4명은 수중폭발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고 1명은 지진파만으로는 수중폭발 여부를 알기 어렵고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자, 그동안 취재를 해온 심인보 기자와 신동인 PD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신동인 PD한테 좀 물어볼게요. 그 수중폭발설에도 지금 어뢰설, 그 다음에 기뢰설이 있잖아요. 근데 기뢰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없습니까? 그 기뢰설의 경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 기뢰는 70년대 말에 설치가 됐었는데요. 그 설치된 직후에 딱 한 번 폭발이 있었고 그 뒤에는 단 한 번도 폭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그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폭발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폭발 능력을 잃어버렸다. 자, 시민부 기자. 네. 우리 심 기자는 KBS 취재 60분에서 이 천안함 문제를 취재를 하고 5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는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했어요. 네. 어땠습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천안함 취재를 했는데요. 5년 동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당시에도 어렵긴 했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이 그때보다 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취재 과정에서 저희가 뭐 부식 방식 학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회에다가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공동 검증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모두 다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천안함이라는 단어만 듣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침묵 덕분이겠죠. 국방부는 또 5년 전과는 달리 이미 천안함 사건의 모든 진실이 확정된 것처럼 이미 끝난 얘기인데 왜 또 그 얘기를 들추느냐 이런 보합적인 자세 그리고 그 정보 공개와 검증에 응하지 않는 자세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뉴스타파 조사 결과지만
믿는 국민보다 지금 믿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은 거고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왔죠? 네, 그 저희가 여론조사 한 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8%, 그리고 이제 필요 없다는 의견이 32.5%로 나왔는데요. 이게 되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정부의 조사 결과를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라는 어뢰 추진체가 발견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 정부가 보여준 비과학적인 태도, 그리고 저희도 이제 취재한 것처럼 그 명백한 과학적인 반박이 있는데도 이것들을 외면한다든지, 아니면은 결론을 정해놓고 그 짜맞추기를 하는 듯한 태도가 있는 게 이제 국민들은 불신을 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보 기자. 네. 근데 이제 이 정도 불신이 계속되면 사실 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재조사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전면 재조사가 부담스럽다면 부분적인 재조사라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벌써 이미 제기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조 폭발 실험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식 실험을 해본다든가. 이런 실험들은 사실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비용이 수조 폭발 실험 얼마 드나요? 수조 폭발 실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네. 뭐 부식 실험 같은 경우야 10만 원도 안 들죠. 부식 실험 그냥 그 바다에다가 갖다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0일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의 비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 편익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국방부가 이런 실험들까지 거부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사실 정부도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재조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지금의 결론을 부정한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재조사를 하되 성급하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결론을 예단하지 말고 하나하나 제기되어 있는 과학적인 어떤 검증들을 해나가다 보면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진실은 적어도 지금의 결론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 정부가 보이는 태도로 보면 재조사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지금 사실 유일하게 진실을 찾아가는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신상철 씨 재판이죠. 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뭐 새로운 증인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료들이 제출이 된다거나 이러면서 그나마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셈인데요. 현재 재판이 5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 이유는 저희가 변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결국은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증인 한 명 불러내는 거, 자료 하나 제출받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국방부는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들추냐 이런 자세를 법정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전문가 한 명 찾아내는 것도 참 힘든 길이었는데 두 분 참 힘든 취재 잘 끝내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면 정부는 일본 어뢰가 있는데도 못 믿는 이유가 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뢰 추진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조사는 웬일인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어뢰 추진체는 국방부 조사본부 1층 로비에 있는데 뉴스타파의 촬영 요청을 국방부는 거절했습니다. 이런 태도로 47%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천안함 사건 5년, 정부는 국민에게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천안함은 함수와 함미가 쪼개져 있고 가운데 부분은 따로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 음파를 통해서 버블 주기를 계산해낸 논문. 논문들이 그 사례는 없어요. 없다면서요? 예, 그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도 없고 예.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해보신 적이 없고 네, 하나의 안이에요. 예, 하나의 가장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설명이에요. 폭발 실험을 다시 한번 저희랑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좀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실험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